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2020년 상반기에 인상적이었던 그림책 네 권을 골라서 소개하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우선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분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가왔어. 울고 있는 막말 토끼입니다. 네. 김공공입니다. 작수사 멤버가 고른 2020년 상반기 인상적인 그림책은 시오니타니 마미코 글그림의 이수연 옮긴 책 읽는 곰에서 나온 하늘에서 온 작은 돌, 권정민 글그림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 조우 글그림의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나의 구석, 다니엘 페이 글,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 민창기 용김의 그림책 공작소에서 나온 노랑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노랑공부터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했다, 방심했다가. 왜냐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게 돼서 또 나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거꾸로 해보죠. 다람쥐가 노랑공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페어 글, 베르나르드 카르발디오. 어렵네. 그림책 공작소에서 2020년 5월에 출판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의 시작은 소녀 루이스와 소녀 루이사가 테니스 시합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첫 시합에서 루이사가 이겨 기뻐하는 순간 노란색 테니스 공이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치고 받고 하던 노란 공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어리둥절해 있던 그때 테니스 코트 아래에서 쿵짝쿵짝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루이스와 루이사는 책 속으로 뛰어듭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어둠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 바텐더가 보입니다. 두 친구는 바텐더에게 다가가 노란공을 봤냐고 물어봅니다. 바텐더 아저씨는 노란공? 노란공은 분실물 보관소가 있는 다섯 쪽 뒤 18페이지로 가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아니고 18페이지로 가보라니. 18페이지로 이동해보면 그곳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사바나입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들린 두 친구는 혹시 모르니 28페이지 토끼한테 가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엉뚱하죠? 두 친구는 28페이지로 이동해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토끼도 노란 공을 본 적이 없다며 앞쪽에 있는 14페이지로 가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루이스와 루이사는 페이지를 옮겨다니며 노란 공을 찾습니다. 노란 공을 찾다가 하나님도 만나고 때로는 컴퓨터 게임 속처럼 도트 그림으로 변하기도 하며 기상천외한 그림책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책 속으로 떠난 두 친구는 다시 노란 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을 찾았다면 과연 몇 페이지, 무슨 세계에서 공을 찾았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더 책 속으로 여행을 해야 하는 책, 책의 물성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독자가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하는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테니스 공처럼 통통 튀는 신비한 그림책, 바로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노란공이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베르나르드 칼발디. 그 포르투갈 사람인데 네, 그 마달레나 마토소랑 같이 회사하는 남자. 맞아요, 맞아요. 어쩐지 그 느낌이 조금 나요. 여기는 사장님들만 책을 내나요? 사장님들이 다 작가들이니까 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책을 내는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의 컨텐츠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플라네타 탄게리난가? 무슨 오렌지 뭐였나? 행성? 오렌지 상큼하겠네. 근데 아무도 지나가지만 그 책도 그 그렇죠? 사람이죠. 역시. 그림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꼭 사서 보세요. 나 막 눈물 흘리면서. 왜 눈물 흘리면서? 딱 보니까 그냥 잘 팔릴 것 같진 않아서. 아니요. 잘 팔렸어요. 그래요? 네. 알라딘 지금 지수를 봤는데 5천 몇이었어. 높네. 우리 안 팔리는 작가들로서 5천? 그러니까 5천이라니. 숨은 곰이 막 걱정하는 표정을 했다 갑자기 내가 왜 괜히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공작소, 그림책 공작소에서 이쪽 출판사 책들을 잘 들여와서 잘 자리매김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을, 팬층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유대 관계도 실제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연락하고 또 그 민창기 대표가 성격 자체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하면서 진행하는 사람이라 외국의 저들과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한국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겠니?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너무 좋죠, 사실. 걔는 걱정했네요. 잘 팔린다고 하니 많이 사서 보세요.
세상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 그림자가 걱정 안 하기로 내 것만 걱정하기로 자, 오늘의 네. 책들 다 알라딘 지수 좀 검색해봐야 예, 나이 구석을 숨은 곰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이 구석은 까마귀 캐릭터도 그렇고 사실 제목이 제일 끌렸어요. 나이 구석. 누구나 다 구석진 곳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석하면은 왠지 내가 일부러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보다는 뭔가 몰려서 가게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이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까마귀가 뭔가 제목을 멋있게 나의 구석 하고 기억을 길게 써있는 그 표지를 지나면 회색 면지가 나와요. 이게 좀 뭔가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얘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걸 짐작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책을 펼치면은 구석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접지선이 바로 구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의 물성을 잘 이용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왜 편집상 그 구석이 이렇게 모서리에 있다 보면 거기에 뭔가 캐릭터가 나오거나 그림이 나왔을 때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런 걱정도 쓸데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구석을 이제 까마귀가 쳐다보더니 그 빈 구석에 가가지고 빈둥빈둥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가지고 저는 발을 착 벽에다 올리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자세는 저도 좀 잘하는 자세라 진짜? 되게 친근감이 갔어요. 다리 올리고 있으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구석이 사실 비어있고 거기를 이제 자기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채워가요. 막 쉴 수 있는 침대며 책이며 음악이며 화분이며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후미지고 구석진 곳을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풍요롭게 시간을 지냅니다. 하지만 허전함을 느끼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벽에다가 창문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창문을 그리면 조금 허전함이 가실까 해서 저는 창문을 그린다고 했는데 막말토끼님은 빛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약간 식물 때문에 이게 자기가 외로워서 그걸 그리는지 식물이 신경 쓰여서 그리는지 그게 지금 아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빛을 그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가요? 시인 같아. 이제부터 시인 토끼님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벽 가운데를 다 여러 가지 모양의 창문으로 다 채워요. 그러는 동안에 식물은 쑥쑥 자라납니다. 초록색 식물은 쑥쑥 자라나고 그런데도 이렇게 벽 가득 오렌지빛으로 빛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얘가 톱을 가지고 벽을 뚫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공구를 잘 다뤄야 돼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창을 내요. 그러고 만난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끝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근데 뭐 마지막 면지가 밝은 노란색으로 아닌가? 좀 칙칙한 노랑인가? 아무튼 밝은 노랑색을 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종이상 이게 밝은 색은 어쨌든 밝은 빛으로 회색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변하면서 마치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아 근데 읽어주면서 들으니까 훨씬 다이나믹하게 느껴진다. 글이 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이 진행되는 네. 책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심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읽어주면서 보니까 엄청 풍부한 것 같아. 그리고 창문 빛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너무 할 일이 없단 나머지 약간 발악을 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쓱쓱쓱 넘기면 별로 감흥으로 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서점에서 쓱쓱쓱 봐서 이렇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한 20, 30대 혼자 사는 여성들한테는 완전 되게 꽂히는 공감되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울한 구성 얘기는 아니야. 그지? 예. 어쨌든 결론은 창을 뚫고 아니 그런 것보다 구석이긴 한데 그 구석을 나름대로 그냥 즐기는 구석?
힐링하는 구석,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구석에서 충분히 즐기고 나서 준비되었을 때 다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구성인데 아, 좀 쉬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 되는데 너무 거기서 또 부지런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좀 태생 자체가 너무 부지런한가 보다. 이렇게 좀 움직여야.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우울한 시작으로 봤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구석으로 파고들고 아. 싶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롭게 그냥 숨어있고 싶고. 근데 그 구석에서 혼자 외롭게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둘씩 또 뭔가 갖추게 되잖아요. 뭘 돌보게 되고, 그러니까 식물이 그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화분이. 그래서 화분을 돌보다 보니까 또 빛도 들이고, 요즘 진짜 그 식물 키우는 덕후들이 또 이 한 군단에 이르더라고요. 고양이에 저, 이어서. 맞아요. 어. 저도 거기 파고들었어요. 아, 진짜. 고양이를 위해서 캣닙과 기리와 아, 밀을 심었어. 농부가 되고 있어, 농부가. 엄청 잘 자랐어. 근데 우리 아빠가 다 배 드셨어요. 배 먹...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많던 화분에 없는 거예요, 길이가. 보니까 아버지 믹서기에서 믹서기에서 윙 돌려. 어떻게? 1.5리터병에 믹서기에 파란색 음료가 갈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진짜. 슬펐어, 그래서? 아, 어떡하겠어요. 효도했죠. 그냥 아버지가 잘 드셨으니까 좋은 일이지, 뭐. 또 키워. 그래. 금세 자라. 고양이 거는 사다 먹여, 그냥. 아버님 정서인데. 그렇게, 아, 그렇게 조금 구석으로 파고 들었다가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끝나는 게 되게 오늘 되게 몹시 마음에 드네요. 그냥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네. 만약에 저게 그냥 계속 벽 바라보고 이대로도 좋아 막 여기서 어, 안주하고 막 이러면 되게 깝깝하게 끝났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깝깝한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근데 뭐든지 뭐 다 나가야 좋다 막 이런 건 아닌데 그거를 막 지향하자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에서만큼은 좀 시원하게 뚫리기를 실제는 조금 그러진 않더라도 대리만족하고 싶은 그 감정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너무 현실적으로 막 드러내주면 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 근데 저 책은 그런 부분들 해소를 잘해준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이들 시선이나 청소년 시선이나 뭐 어른들 시선도 다 맞춰서 볼 수 있는 책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막말 토끼가 이상한 나라의 그림 사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이건 사야 해. 왜냐면 표지가 너무 예뻐요. 내용의 그 찝찝함과 꿉꿉함과 고급스러움을 이런 걸 커버하는 너무 갖고 싶은 표지. 토끼가 사냥총 들고 있는 표지인데 그래서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고전 그림책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이 초록색의 금박 아, 좋다. 표지 때문에 샀어요. 표지 때문에. 디자이너한테 한 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슬기님 여기 써있네요.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편집자 문지연님 디자이너 조슬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책은 권정민 그림책 작가의 세 번째 책인데 이 작가의 세 가지 책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3부작이라고 해도 좋을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맨 처음 나온 책이 2016년에 보림 출판사에서 나온 지혜로운 멧돼지가 되기 위한 지침서. 서울시 한책박 선정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알려진 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작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 책도 또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작년에 채널S 인터뷰한 걸 한번 봤더니 이분이 방송작가 출신이더라고요. 또 아,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림이 굉장히 클래식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랑 뭐 미술 전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잘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나온 올해 3월에 나왔네요.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인데 다 인간들이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3부작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게 하나 아쉽네요.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서 뭔가 딱 3부작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물론 이후에도 이제 계속 비슷한 세계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부작으로 뭔가 딱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런 작가님인데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책은 컨셉이 두 꼭지만 읽어드릴게요. 맨 처음이 산책,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걷는 일, 일행이 앞서 나갈 경우 줄을 잡아당겨 거리를 조절한다. 이렇게 단어 사전처럼 글이 나오는데 그림은 개가 산책을 해요. 개가 사람 모양의 의인화된 개가 커피 한 잔 쪽쪽 빨면서 산책을 하는데 사람하고 개하고 이게 역할이 바뀐 거죠. 사람이 목줄에 걸려서 헥헥거리면서 따라가고 개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걸어가는 그런 식으로 동물과 사람이 관계 맺는 그 모든 상황을 역할 전도를 시켜서 모든 그걸 사람이 하고 있죠. 그 다음 정면이 사냥. 옛날에는 고기를 얻기 위한 생계활동이었으나 지금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놀이. 완전 세죠. 토끼가 사냥총 들고 사냥감을 잡았는데 그게 인간인 거죠. 거꾸로 뒤집어 있는.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식의 센 그런 상징들이 계속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만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나 맨 마지막 장면이 그 마그리트 그림인데 마그리트 그림에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 거울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비춰지는 금지된 재현이라는 그 작품을 빗대는데 성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 이런 글과 함께 뭐 양복쟁이 아저씨의 뒷모습이 나오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늙은 개 이렇게 딱 비춰지고 이런 책이에요. 아주 싸늘해지고 기분 나빠지는 책이죠. 그렇지만 표지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작품들이 계속 다 이렇게 좀 뒤통수 치고 인간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고 경고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좀 너무 직설적이랄까? 선뜻 내가 사서 소장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책도 막 마찬가지인데 그림으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저는 또 되게 와닿는 면이 있어서 늘 직설적인 그 화법은 계속 유지했지만 그거를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옛날에도 이런 책이 있었죠. 그 생각해보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는 돼지들이 뭐 똑똑했어요. 정확한 제목 아까 찾았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민희 씨가 그 그림한 네. 돼지들이 인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도 생각나고 뭐 이런 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클래식한 그림으로 사람이 동물처럼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직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재밌었어요. 권정민 씨가 아까 일관성이 있다라는 게 약간 그런 역지사지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사회나 사회생활이나 그다음에 가치관, 자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혜로운 멧돼지를 위한 지침서인가? 그 책 같은 경우에 되게 위트가 좀 있었는데 지금 후발로 나온 그 두 권은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너무 진지해가지고 역지사지이기는 충분히 이해하나 그 뭐랄까 무거워서 이렇게 진지하게 꼭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되게 개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멧돼지 책이 그렇게 막 썩 재밌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흔한 형식 같고 물론 이 책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새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근데 난 그게 엄청 고생해서 나왔다고 그냥 제가 기동량으로 들었었거든요. 여러 번은 뭐 중간에 포기할 뻔했다라는 얘기도 언뜻 들었던 것 같아. 되게 많이 디렉션도 받고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나왔던 형식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사실 보리면서 안 나온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본인이 워낙 파격적인 또 점점점 갈수록 되게 더 직설적이고 진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출판사 편집자들과 소통을 더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난 솔직히 뭐 아까 그 두 번째 나온 거 있죠. 문학동네에서 나온 거.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건 이제 식물들이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집에서 키우는 아까 그 나의 구석에 나오는 화분 같은 이제 나의 구석에 나오는 화분은 굉장히 보살핌을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그 화분을 위해서 빛을 드리고 창을 뚫었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방치하고 뭐 얼마 못 가서 죽이고 저도 뭐 마찬가지 그래서 막 뜨끔하더라고요 그 책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가볍게 다루면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식물의 입으로 말하는 거라서 그거는 뜨끔하다 막 이러면서도 왔어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그림사전이 더 세게 그림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은 시각적으로 구현이 조금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와닿지가 네. 않은 게 되게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식물에 입을 달면 촌스럽고 근데 뭔가 조금 그런 의인화를 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미세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잖아. 이 식물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식물들 종류도 많고 근데 동물은 즉각적으로 알잖아. 토끼, 뭐 고양이, 개 뭐 이런 식으로 식물은 장미 정도나 즉각적으로 알거나 민들레나 사실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니까 안타 보니까 공감대가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판형은 되게 크거든. 그게 그 그림 또 열라 화려해 보여. 못 봤네. 이렇게 표정을 그러니까 눈코입을 막 취하게 달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면서 눈코입 같은 있어요? 느낌을 주긴 줬어.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대충 보면 잘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있긴 있네. 나는 발견을 못했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의인화를 유치하게 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 깰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식물들이 말하는 건데 아예 안 할 순 없고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구나. 근데 난 왠지 이렇게 끌리지가 않더라고 그 책은. 두 번은 안 보게 돼. 그래서 그냥 생각난 듯이 봤다 몇 페이지 펼쳐보고 그냥 다시 꽂게 되고 이상하게 안 펼쳐지는 책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은 좀 저도 이 책이 막 뜨끔하다 하면서 조금 아 찝찝하다 끄끄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너 잘못했어 하고 뭐라고 하는 책들이니까 이 그림사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책이 나오니까 이 일관성과 그런 면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돼 있지 않다면 보고 딱 덮어버리는 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쪽으로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들은 좀 이게 낯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좀 기분 나빠진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고학년들 애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경험하고 봐볼 만한 역지사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이 프로파간다 하죠. 같은 거잖아요. 그림이 정말 그쵸. 한눈에 딱 맞아요. 먼지 그쵸. 들어오고 같은 주제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 작가가 네. 멋지네. 근데 주제도 주제지만 형식 자체가 지금 이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나열식 맞아요. 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작가한테 되게 편한 거예요. 사례들을 나열해서 나의 의도를 전달한다. 오히려 다른 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작가가 어떤 식의 표현을 보여줄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런 형식으로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겠죠. 아, 이야기는 좀 못하나 보다. 네, 권정민 작가 진짜 한번 팟캐스트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책이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네. 기다려보죠. 다음은 하늘에서 온 작은 돌. 아, 나는 이 책을 보고 진짜 처음에는 너무 꽉 잡힌 그 연필 그 석고상 같잖아. 그래가지고 맨지르름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그림이 너무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일단 사봤는데 아 나는 내용에 뻑갔어. 난 그림에 뻑갔는데. 그림도 그림이지만 근데 그림 조금 저 색깔 되게 예쁘죠. 저 회색 톤 모노톤이랑 저 너무 좋아요. 푸른, 다 좋아. 푸른 녹색이랑 너무. 아, 근데 그림이 너무 꽉 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움직이고 다 표현이 돼 있는데 아 살짝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되게 리얼해가지고 나는 조금 뭐 그랬었어.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주인공 이름이 하나잖아. 근데 원서에도 하나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이름이 그래서 나는 한국 이름으로 바꿨나? 라는 생각했는데 이 주인공 이름도 일본 이름도 하나더라고요. 하나 코 아니고 하나였어요? 어 하나 하나더라고. 하나 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 이렇게 많이 바꾸거든. 아 하나였어요. 하나 여자애가 근데 사실 바지도 입고 다니고 사실 여잔지 남잔지 뭐 오를 수도 있는데 다 그 여자애 나는 여자라고 할 거야. 나는 저 다리 벌린 저 구두는 참 마음에 안 들어. 왜? 일단 저 잠깐만 주인공 소개도 안 했 소개도 안 했는데 씹고 있어. 얘가 돌을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을 보고 그 마당에 요만한 돌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 봤는데 이게 땅에서 떨어져 있는 거야. 날고 있는 거야. 살짝.
지면에서 살짝 떠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거를 병에다가 딱 넣고 쿠투닥 얘가 좀 묘한 성격인 게 엄마한테 은근슬쩍 가서 엄마 돌이 뜨기도 하나요?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냐 그런 건 없다. 얘 이상한 걸 경험했잖아. 근데 엄마한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줘. 성격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얘가 그때서부터 아 요런 돌이 또 있을까? 이건 무슨 돌일까?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도서관에서 정말 도감이란 도감을 다 찾아보고 돌을 워낙 또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광물에 관한 돌을 찾는데 이런 돌은 없는 거야. 떠다니는 이상한 기하학적인 모형의 그런 돌. 근데 어느 날 또 그런 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봐. 그리고선 이 돌들을 찾아다니는데 이 돌들을 모아보니까 아 이게 뭔가 조각이 좀 맞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탁 대는데 착 하고 묻는 거야. 무시무시해.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점 빛이 나. 점점점점 커지고 점점점점 이렇게 같이 덩어리가 이어지면서 빛이 나는데 마지막에 거의 한 요만한 조각만 빼놓고 정육면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뿡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만 이제 발견을 하면 완성이 되는데 얘가 이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얘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이 원래도 좀 떠다니는 애니까 하나가 무슨 영감을 얻었는지 저건 쫓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그 떠오르는 그 돌을 잡고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발전기 그 풍력발전기 그래 풍력발전기 그 위에 그 작은 돌조각이 떠있는 데를 찾아가는 떠다니는 그 정육면체랑 이렇게 만나. 걔를 안고 가다가 하나 남아있는 대로 이제 찾아간 거를 같이 간 거지. 그리고 얘가 그 떠있는 돌을 딱 하나 거기에다 맞춰주는 순간 퓨웅 하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그게 또 별이 되는 장면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얘가 또 돌을 막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마지막 모습이 나와요.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얘가 돌을 찾아다니고 막 할 때에는 이 여자의 시선이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마지막 남은 그 돌조각을 찾으러 가는 순간서부터 원경으로 바뀌면서 오로지 그 여자의 앞모습이 또 안 나와. 마지막 그 세 장면인가 네 장면에서는 아이의 앞모습이 안 나오고 계속 그 별에 관련된 이 이상한 돌에 위주에서 장면 연출이 돼요. 난 그것도 이게 인간적인 시선보다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적인 어떤 관점이 조금 느껴지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 소재는 일찍 떠올랐대. 원래 돌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돌을 좀 여러 가지 자갈이나 이런 걸 모았는데 돌에 관심이 많으면서 이 소재를 이제 돌이 떠있다 그 다음에 뭐 돌을 찾아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를 구했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대요. 그림 자체도 목탄도 뭐 여러 가지 목탄이 있더라. 버드나무 목탄이 있고 뽕 목탄이 있고 뭐 그 목탄 종류 잘 쓰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목탄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명암을 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위에 다시 연필이나 샤프로 이렇게 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거기에다가 색깔을 낼 때는 뭐 색연필 같은 거를 이제 쓰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진짜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은 한 장당 한 1개월이 넘어간다는 거야. 혼자 헉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보면서 약간 아 그림 잘 그렸다 싶으면서도 아 이 갑갑함 이 꽉 짜여져 있는 이 틀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그게 컴플렉스더라고. 인터뷰를 보니까 전체적인 샷을 못 보고 자꾸 하나만 판대. 그게 자기의 어떤 뭐 대상이 이렇게 생기면 그 대상만 열심히 파다가 전체적인 그 샷의 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거를 되게 벗어나려고 중심되는 컷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사이드에서부터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하루에 요만큼 그리는구나. 이거를 여기 못 그리고 가운데 못 그리고 되게 안 그러면 자기가 단점이 이렇게 막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 그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하는 단점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의자가 하나 들어오면 이 구석탱이에 있는 의자 그 하나만 막 파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그림책인데 이걸 톤 조절, 명암 조절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미야코시 아키코 이후에 또 다른 실력작
흑백으로 만드는 실력자가 등장했다 일본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미야코시 아키코보다 미야코시 아키코는 약간 빨간색 포인트 잘 쓰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도 색 내가 나는 선언했어. 걔는 10권이 넘어가도록 색을 안 써. 아 얘는 못 쓰는구나. 그치. 색을 못 쓰는 애구나. 근데 이렇게 딱 또 비교를 하니까 그분은 되게 선이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가 안 되는 거지. 엄청 곱고 이 친구는 굉장히 디테일이 되게 사실주의적인 표현이고 사실 그 미야코시 아키코는 사실주의적이라기보다 구도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타일에 더 가깝죠. 태풍이 온다 뭐 이런 거 보면 맞아 태풍 그런 식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얘도 다음 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르게. 친구가 첫 작품인데 엄청 기다려야겠다. 근데 나이가 좀 있어요. 86년생인가 87년생인가 그래요. 그럼 서른 몇 살이거든요. 그죠. 그림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미리 보기 몇 장면으로 책을 구입했다가 너무 만족한 책 중에 하나고 중간에 그 돌에 대한 도감 어떤 돌을 찾아봤나 이런 도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난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마치 손으로 이렇게 그 책을 펼치고 있는 이 책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있게끔 또 구성한 부분. 근데 거기에 그 책 위를 실제로 떠다니는 그 돌이 있고 그 책을 보고 있는 아이의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고 진짜 사진 같아 손은. 너무 완전 디테일 끝장이야.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5일 손가락 3개 5일 저도 여행지 가면은 돌을 주워 오거든요. 아 진짜? 네, 돌의 종류를 막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거기에 갔다는 어떤 추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딱 어디를 놀러 갔는데 거기에 꼭 새 모양의 하얀색 납작한 조약돌이 있었어요. 예뻐서 주웠는데 이런 것도 또 모아놓으면은 내 추억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어디 갔을 때 이쁜 돌멩이 있으면 주워오거든요. 매번 그러진 않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돌 주워오면 그거는 또 큰일 나는 거라며 경찰에서 조심스러워가지고 함부로 막 주워오지는 않는데 가끔 제 눈에 띄는 돌멩이가 있으면 이렇게 주워오는데 이거 보니까 뺏겼네. 아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돌만 주워 왔으니까. 근데 그 뒤로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취미였고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 다시 돌을 좀 관찰하고 왜냐면 도감이나 이런 거 아마 찾아보면서 더 막 흥미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물에 대한 수집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엄청 비싸다네. 그 광물 그 뭐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예 예를 들면 좀 특이한 광석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보석이 화석류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럴 수도 있고 특이한 광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대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 뭐 여러 가지 돌에 대해서 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우주에서 날라온 돌 있죠. 그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운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면 그 만약에 조각으로 만약에 판다 그러면 되게 비쌀 것 같아. 어디선가 날라왔는지도 모를 이상한 돌. 성분도 지구에 맞아. 없는 성분. 그런 건 없어. 우주 그거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곧 우주야. 그래서 인간이 곧 우주인 게 이 모든 원소는 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야. 배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똑같이 있어. 왜냐하면 빅뱅에 의해서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구를 연구해. 왜냐하면 저기에서 버렸는데 이상한 색깔이 이렇게 나잖아. 그럼 저 색깔의 원소가 뭘까를 여기서 찾는 거야. 그리고 저기의 환경이 뭐 예를 들면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지구의 그 깊은 곳에 압력이나 이런 곳에 맞는 저 행성과 맞는 곳을 찾아서 또 실험을 해. 그거를 외계 생명체 탐사기인가? 나 거기서 보고 알았어. 되게 지식인. 재밌다. 지식인. 역시 우주에 관심이 많은. 역시 외계인이었어. 김건건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캐릭터에 그래서 외계인을. 아니 책에 나와 있어 얘들아. 우린 그런 거 안 읽어.
나는 저 책의 돌이 그 영화 로봇 트랜스포머. 와, 트랜스포머의 메가트론이 큐브를 찾아 떠나거든. 그 맞춰진 큐브가 그렇게 떠다녀. 그 영화 기억났어. 뜬 돌이 옛날에 그 부석사에 바위가 떠서 거기가 부석사라며. 근데 그게 나 진짜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위가 놓여 있는데 뭐 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밑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그게 통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밑에 있는 돌하고. 아, 진짜 그 사이가 떠 있어서.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실이나 뭐 이런 걸로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은 떠 있지 않으면 그게 통과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석사라고 얘기한다는 걸 듣고 난 진짜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떠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그게 좀 깨져가지고 그거는 살짝 그치 어떻게 그니까 그거 신기하긴 하네. 신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뭔가 극적인 효과를 바랬는데 그거는 아니었어. 너무 많은 걸 바라셨고 그 생각도 좀 나네. 얘가 좀 떠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막 설렜던 기억이다. 그러니까 얘처럼 엄마 몰라도 되잖아 사실.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엄마는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나만의 세계를 막 혼자 꾸려가는 거잖아. 이 어린애가 자기 세계 꾸리면서 막 자기만의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혼자서 막 그 조사하고 결국은 저기 풍력발전기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아 너무 부러워 막 설레고 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내려왔나 나중에? 그건 모르겠네.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 마을에 파란이 이렇겠지. 근데 저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저기 위가 엄청 크던데? 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저거 가까이서 보잖아. 어지간한 고층 빌딩보다 높죠. 높고 어마어마하게 커. 저 풍력발전소. 올해 제주도 갔을 때 거기 동쪽 해안에 쫙 있거든요. 다음에 꼭 한번 차를 돌아올 시간 돼가지고 근데 시간이 조금 떠서 일부러 이렇게 질러가면 되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끝 해안으로 막 계속 간 거야. 근데 있어요? 거기 엄청 많아요 풍력발전기가. 근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 풍경이. 풍경은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괴기스럽던데. 근데 그게 쭉 있으면 멋있잖아. 근데 그게 태풍이 와가지고 그럼 엄청 빨리 돌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아니 근데 이게 엄청 않아요? 무거워요. 아 진짜 거대. 어떤 무게가 아니에요. 바람이 생각해서 바람이. 핑 하면 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가까이서 보면 약간 그 옛날에 코난에 나오는 막 그런 그 인더스트리아에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 굉장히 괴기스럽고 웬만한 야산보다 더 높고 커. 엄청 커서 나 진짜 강원도 나는 그 횡성 목장에 있는 거 보러 갔었거든. 근데 처음에는 막 바람개비처럼 해서 아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막 가까이 가서 뭐지 막 이러면서 괴물같이 약간 괴물같이 멀리서 봐야지 좋아. 근데 이게 바닷가에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 바다에 멋있네. 멋있겠다. 멀리서만 봤어. 가까이서 한 번도 못 봤어. 엄청 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이보다 풍력발전기 날개 하나가 몇 배야. 몇십 배 되잖아요. 그런 규모인 거죠 진짜. 약간 우주선 같이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책은 할 말이 많네 우리가. 그런데 진짜 이렇게 어쩜 좋아. 애니메이션 한 편 보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일한다고요? 애니메이션 그 배경 전문 회사에서 일을 한대. 장면 구도도 워낙에 버라이어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했어. 이 친구는 뭘 하는 친구길래 굉장히 컷 구성도 완성도가 높고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보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닌다 그래서 그것도 꽤 오랫동안 일을 한 것 같아. 10년 이상을. 그래서 아 뭔지 알겠다. 그 느낌이 확 오잖아. 그런 3D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근데 저 이 옥색을 넣은 게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이 흑백으로만 하면은 사실 손이고 뭐고 엄청 까매지거든요. 하얗게 한 부분도 나중에 막 회색이 돼 있는데 이 색을 이렇게 맑게 어떻게 넣을 수 있었을까? 이걸 먼저 그린 다음에 아 이거 칠하다 보면 이 검댕 여기로 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칠하면 까매지잖아요. 얘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노고가 있었겠군요. 그래서 막 보면서 아, 손 막 이렇게 띄우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 나중에 옥색으로 빛나는데 이 돌멩이가 이걸 이렇게 하다니. 나는 저런 빛을 생각한 것도 그 3D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조금 영감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냥 그림만 그리고 뭐 이랬던 친구면은 원색적인 거를 넣으려고 했을 것 같거든. 미야코시 아키코처럼 빨강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저렇게 투명한 듯한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입체적인 것들을 많이 다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양면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스토리도 뭐 그림이나 뭐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몇 장면이나 저는 아까 눈동자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아, 눈꺼풀 없는 눈동자. 그리고 너무 입체적으로 단추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눈에 딱 엄청 그거 줬어요. 그러니까 눈 그러니까 너무 되게 진짜 그렇게 그렸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표지가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좀 과장된 아이 귀염척하는 표지 포즈. 그거에 이제 본문의 그 뒷모습이 딱 나오고 막 이런 게 뭔가 좀 그런 아이를 대상화하는 약간 그래서 그런 구도가. 그러니까 아이를 순수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뭔가 아이를 귀엽게 뭔가 대상화해서 약간 좀 그런 왜 게임 애니메이션 보면 미소녀 해가지고 되게 근데 막 가슴 막 이렇게 크고 이런 데서 본 것 같은 그런 동작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오버하는. 근데 나는 저 캐릭터에서 눈 디자인은 살짝 좀 비호감이긴 하거든요. 꺼풀 없이. 근데 꺼풀 없이 그래가지고. 눈만 이렇게 뭘 까맣게 표현한 게 아니라 눈 알을 구처럼 구처럼 딱 박아놓고 동자를 그려놔서 사실 되게 괴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다른 배경 이 아이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다른 것들이 되게 귀엽게 표현이 돼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시선이 엄청 강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들다가 나는 그 마지막 그 세 장면에서 완전 뻑갔어. 날아오라가는 그 시선이 안 느껴지게끔 거기 그 돌에 맞춰져서 그 돌을 바라보는 아이의 뒷모습이 두 번 나오잖아. 나는 그게 그 마지막에 선택하는 구도라고 하는 것에 난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보통은 막 그 캐릭터가 뭔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 그 돌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뒷모습이 나는 훨씬 더 감명이 깊었던. 맞아요. 너무 근데 나 그냥 오게티 잡은 거예요. 네. 되게 궁금한 게 아까 그러면 그 다리 포즈가 나와 있는 컷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여자애들 이렇게 발끈 모으고 있는 맞아. 그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 느낌. 여기 있잖아. 뭔가 치마 입으면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완전 일본 애들 전형적인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안짱 다리 같은 느낌일까? 네. 막 혀 짧은 소리하고 막 이런 애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 아따시야. 너무 싫어. 아따씨. 근데 얘 캐릭터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 세계 확실하고 이런 애인데 그런 애를 막 이렇게 바를 거고 막 귀여운 척하고 이렇게 그리니까 그런 그 딱 두 장면 표지 이 손과 아까 그 다리하고 나는 그래서. 그 표지에 뭐 저 머리카락 그린 거 보고 정말 좋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변태스럽지 않아 저거는? 한올하로. 그러게 진짜. 완성도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그냥 포토샵에서 뭔가 이렇게 변환시킨 것 같은 디테일. 맞아요. 완전 디테일. 한가락 그렸어. 아니 나 저 표지 저게 왜냐면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더 약간 변태스러운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표지 컷만 거의 1개월 가까이 걸렸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석달 아니 석달? 난 표지를 먹어주겠어. 의지가 보여. 진짜 저 벽돌 미워. 그 바닥에 깔린 저 응? 저 벽돌이나 막 이런 거 봐봐. 타일이나. 아유 진짜. 저거 보니까 막 수작업이 하고 싶어. 진짜 어렵죠 사실. 저도 뭐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데 눈이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 좌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늘 작가님들이 대체로 눈을 해결하시지 못하는 거 보면 이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눈은 둘째치고 보통 작가들이 오히려 눈은 점만 찍으면 되잖아. 그 눈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사실 시선 처리만 제대로 되면 상관이 없거든. 나는 제일 걸리는 게 코야. 아 코를 동그랗게 해요? 아니 이 애의 코는 괜찮은데 그냥 보통 작가들이 코를 그릴 때 되게 이상하게 과장되는 경우들이 그치? 좀 있어. 아. 크게나 길게나 뭐 무슨 코주부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놓은 크게 막 이렇게 해서 뻘겋게 얼굴 살색으로 해놓고 코만 갈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나는 그게 조형적으로 막 조금 옛날에 되게 그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 맞아요. 그게 한때 움찔하네 나도 지금. 나 진짜 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게 움찔하네. 그 코에 따라서 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 코는 근데 사람들이 해결을 잘 못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예 안 그리는 거. 얼굴이 어렵죠. 얼굴이 캐릭터고 거의. 그래 맞아. 다른 책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책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게 많아도 사겠네. 근데 저 나의 구속 있잖아. 저 네. 작가 저기 첫 책인가? 혹시 네, 알아요? 첫 책이래요. 아, 네, 첫 책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잘했다. 멋있다. 오늘 첫 책. 지금 첫 책. 그러네. 노란공은 첫 책이군요. 왜 이 책을 안 얘기 안 하는 거야? 노란공. 어, 아까 잘 팔린다고 해서 끝났어. 아니야, 어, 이러면 민 소장님께서 또. 아, 그렇지. 또 분노하실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실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나는 이 플라네타 탕겔이나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어떤 책들을 이렇게 내는데, 진짜 그러니까 실력자들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 마들레나 마토소거 할 때 워낙 그냥 책만 만들고 딱 끝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좀 놀이도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을지도 있겠네. 이 출판사도. 근데 아무튼 워낙 그런 거에 능수능란한 친구들이고, 특히 이 베르나르도 카르발료가 그 아무도 지나가지 마 그 책 그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 이수지 작가님이 보여주셨던 이 가운데 책갈피의 이 경계를 가지고 이용해서 얘기하듯이, 이 친구도 이런 거를 통해서 즐겁게 뭔가를 찾아나서는. 근데 나는 사실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아까 귀찮다 되게. 어, 좀 불편하다. 왜냐면 예전에 왜 나를 귀찮게 그 공주와 기사의 모험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어. 두 권짜리 시리즈인데 프랑스 책이었거든. 판형도 되게 커. 근데 그것도 페이지를 막 찾아가는 거였거든. 와, 나 그거 보는데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 이게 막 넘기면서. 아니, 이거는 그래도 어린이를 위한 걸 수도 있어. 아니, 이거는 그래도 찾아가는 대상이 공, 노란 공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되게 단순하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넘어갈 때 괜찮은데, 그거는 서사가 이어지는 거였어. 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나는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줄 바에 그냥 한번 쭉 가지, 왜 이거를 꼭 문을 통과하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뭐 이렇게 꼭 해야 될까 막 이랬었거든. 그때 찾아가는 거기보다 서사를 하는 거여서 조금 힘들었던 이 노란공의 그림이 재밌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열돼 있지만, 이 맨 처음에 이 테니스 장면 있잖아. 정신없는 테니스 장면. 야, 격렬하지 않냐? 아, 격렬해요. 이렇게 간단한 그 형태로 표현하는데 움직임에 힘이 느껴져. 파워풀해. 되게 파워풀하지 않아? 이 이빨 표현한 거 봐. 이를 악다물고 막 아! 막 이러면서 막 테니스를 치는 거 같잖아. 어, 나는 되게 아, 이 친구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 이거야.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찍찍찍 그은 것 같은데 형태가 움직임이 되게 힘이 있어. 그래서 아,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실 이 책 가운데로 빠져서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것 같아.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고, 난 이런 책도 봤어. 자, 여기에 막 하나씩 경찰차가 오다가 일로 들어가. 아, 가운데로. 그리고 뭐 막 무서운 개가 달려오다가 여기 들어가. 주인공이 이쪽에 있고 막 어떡하지? 근데 여기 안에서 막 소리가 나. 우리를 제발 꺼내줘, 구해줘 막 이런 소리가 나. 가운데 다 빠졌어. 어, 그래서 독자한테 그러면 책을 옆으로 뭐 하세요? 다시 넘기면 흔드세요? 막 흔들면 여기 조금 꼬리가 보여. 그리고서는 이렇게 다음 장 넘기면 우두두두두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되게 인터랙티브한 그 책도 있어. 책은 살아, 뭐지? 새 책이 살아있냐? 뭐 이런, 있나? 라는 그런 책이었나? 같은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잠자는 책, 화난 책, 막 이런 책 있잖아요. 길벗에서 쭉 번역돼서. 아니, 아니요. 그 책 아니야. 네, 그것도 그렇게 인터랙티브. 아, 맞아. 그러니까 표지,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 늑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 네. 그랬던 것 같아. 책을 재우는 거예요, 잠자는 책. 표지도 불러주고, 네. 토닥토닥 돼주고 그런 거예요. 재밌어 하더라고요. 얘랑 그때 한참 읽었었거든요. 엄청 20이주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 프랑스 책인가? 그 에르베 딜레의 점 나오는 거 있잖아.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오, 노란색 점을 눌러봐. 그럼 노란색 점을 딱 누르고서 페이지를 넘기면 세 개가 뿅 돼 있잖아. 세 개가 됐어. 뭐 다음에 뭐 이 점을 옆으로 옮겨 뭐 이러면서 또 뒷장 넘기면 그게 막 또 다른 작용이 돼. 특집에도 되겠다. 독자들을 귀찮게 하는 책.
책. 아니 근데 그런 놀이책은 에르베틸레 책이나 에르베틸레 그 보드북 같은 거 보면 되게 감각적으로 되어 있고 어 이런 것도 책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느낌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단순하게 뭘 찾는 거지만 서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는 그 기사와 뭐 공주와 모험인가 그거는 아 너무 힘들 책으로서는 좀 힘들더라고 오락이 같이 동반되면은 사실 좀 인터랙티브한 오락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은데 아 이거 책으로는 너무 힘들었어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 그 책은 그다음 도서관에 가서 봐야겠구만 근데 이 질문 하는 우산 이 막말토끼가 들고 와서 하는 얘긴데 네. 권정민 작가의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도 그렇고 생각해보고 질문할 거리 이들을 되게 많이 상반기에 나온 것 같아 코로나를 이 책을 준비하려면 사실 몇 개월 전에 다 계약을 해놓고 혹은 뭐 창작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뭐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상한 게 아닌데 마치 이 코로나랑 뭔가 딱 맞아가지고 되는 것처럼 질문 그림책이 되게 많았어 보림에서도 무슨 질문의 그림책 뭐 이런 게 나왔고 또 어디 출판사에서 뭐 궁금해 뭐 이런 책이 나와서 계속 질문 던지는 거 근데 마치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우리가 이게 다 계속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잠깐 멈춰야 돼. 잠깐 우리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뭐 생각 아닌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필연이야. 결국은 지구에게 우리가 노란하고 있어. 근데 아무튼 이번에 상반기는 조금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책 나온 것도 분위기가 이상했어. 그 와중에 저 나의 구석 조호 작가 저 책은 좀 간결하고 그러니까 힐링되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요새 방구석이 있는 그러니까요. 때잖아. 그러니까 구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느낌도 타이밍도 잘 타고난 거지. 웅진 주니어가 저런 데 되게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 되게 상업적인 책도 나오지만 결이 다른 그렇지 않은 책들에도 그런 책을 좀 열심히 내고 예, 좀 열려져 있는 하수정 작가 책도 계속 나와. 그렇죠. 하수정 거는 또 신간 나왔던데. 아 그것도 예전에 그 울음소리 할 때 만들었던 그 독립출판물이야. 근데 나도 들었던 것 같아.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이게 출간을 전제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막 이렇게 내보고 막 그렇게 했던 책들이 지금 착착착 웅진에서 나오고 있다고. 웅진은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출판계 뭔가 딱 중심을 잡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어린이책 출판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페이도 셌고 다 그러니까 작가든 뭐 편집자든 디자이너든 가장 좋은 대우를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되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또 배출도 되고 그랬던 문화가 막 어느 순간 근데 기획자들이 되게 재능 있는 기획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세대들이 다 거기 출신이잖아요 영업자들도 그렇고 거기 출신의 출판사 사장님들도 엄청 많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웅진 동창회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책계도 웅진 여파가 되게 많고 그 성인책은 뭐, 모르겠는데 어린이책 쪽은 확실히 진짜 웅진에서 뭔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아니야 성인책도 약간 그런 기획들 있잖아요 그런 기획도서들 국내 기획도서들 되게 새로운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표지 나의 구석 표지 이거 코팅 안 했나? 네 코팅 안 한 것 같아 요즘 웅진책도 거의 코팅 안 한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쌓여서 와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겉이 이렇게 코팅이 안 되고 까슬까슬한 그 느낌을 살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책 분위기랑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가분들하고 엄청 설왕설래했는데 그러니까 느낌은 당연히 멋있죠. 근데 물 한 방울만 묻어도 흡수되잖아요 이게. 이거 정말 나갔다 반품되면 무조건 폐기해요. 이런 돼. 책은. 그래서 사실 정말 안친환경적인 반환경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분이 막 이런 걸 요구해서 그거 안 된다. 그거 다 폐기해야 된다. 분량이 너무 높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입씨름하고 그랬었죠. 근데 웅진에서 막 계속 저렇게 나오더라고. 역시 돈 있는 회사라.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치? 있을 수도 있지. 사실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만질 때 훼손도 많이 되고 맞아요.
손 우리 손에 뭐 약간 물기 땀만 있어도 금방 아. 아니 그래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도서관에서 이제 있을 때 도서관 금방 막 해지니까 이제 사서들이 여기에 뭐 비닐을 씌우거나 종이를 씌우거나 하지 않으면 관리가 힘들겠지. 그런 사서 못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아싸리 코팅을 안 할 거면 여기에다가 커버를 하나 더 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좀 디자이너들이 막 이런 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치. 조금 손상률이나 이런 게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코팅 안 하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가? 그렇구나. 근데 이게 두꺼운 종이를 쓴 것 같긴 한데 비싼 종이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종이를 잘 모르는 1인. 영업과 재봉 아 이거 그냥 모조인가? 모조 같아 그냥. 아, 두꺼운 모조지. 응, 두꺼운 모조 같은. 전문가들 달라.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다. 이랬다가 모조야. 나중에. 아니 요즘 모조가 되게 좋아져서 모조 느낌이 되게 좋을 때가 많더라고. 근데 약간 뭔가 더 이렇게 결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모조의 한 표를. 자 내기를 겁시다. 무슨 어제 어디 트위터 같은 데서 봤는데 와인 그 학과 있잖아요. 소믈리에 학과 있잖아요. 와인 맛만 보고 그거 감별 못한다고 교수님도 못한다고. 그걸 진짜요? 보는 것 같아. 아니 그 뭐지 앙상블이나 잘 쓰는 몽블랑이나 이게 지금 모조 같은데 같아요? 비슷해.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아? 비슷해. 두꺼워서 그런가 이게? 전문가들 막 알아내고 싶다. 비슷해. 아는 척하고 싶다. 비슷해. 아니 근데 왜냐면 그 모조 같아. 느낌이 왜냐면 이 인쇄가 돼 있는 게 너무 잘 이렇게 색이 빨아들인 색인 것 같아가지고 노랑이 특히 그렇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야. 이 노란색 빛이 조금 더 이렇게 발색이 됐더라면 근데 요즘 모조가 이렇게 형광 같은 느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색이겠지만 물론 나는 그 색을 잘 써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것도 색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약간 좀 다운된 걸로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아쉬웠어. 그럼. 표지에 있는 노랑은 조금 더 밝든가요? 아 이것도 그렇게 밝진 않네. 아니 난 특히 이 마지막 면지의 노랑색이 너무 칙칙해가지고 아니다. 계란말이 전 색깔. 아니야 계란말이를 했는데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지난 색깔. 우리 돌 맞겠다 이러다 이 힐링물 그림책에다가 막. 아니 이게 너무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나는 색이 조금 아쉽더라고. 이게 뭔가 색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색이어가지고 저 창문에서 들어오는 노란색은 예쁘다. 아니 나름대로 그 뭐랄까 그 맛이 있어. 그림이 연필 이렇게 채색인데다가 연필을 올린 거잖아. 되게 좀 맛이 있는 거칠거칠한 러프한 그 느낌도 있고 모조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색을 낼 때는 조금 확실하게 내줬으면 저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인 거지. 내용도 너무 간결하고 사실 상업적이고 되게 상업적이고 아니 나의 구석이랑 두 것만 오늘 주구장창 얘기하네. 나 노란 네? 계속 노란 거 들이밀어. 공작소 사장님 칭찬했잖아. 이 책 못할 거야 지금. 아 왜 이 책도 약간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게. 끝나고 나서 이상한 나라의 그림사전. 너무 이 책 얘기 안 해줘서 노랑공 얘기를 안 해줘서 삐졌구만. 에이 참 귀찮게 귀찮게 해서 열심히 안 나이 봤어요. 나이 구속 하나 사야겠다. 이것도 너무 좋다. 아니 좋고 이거는 사가지고 연습장 써도 되겠다. 연습장? 무슨 연습장? 얘 노트 일기. 어머, 노트 웬일이니? 어머 얘 붙잡혀 가겠다 얘. 잘라주세요. 잠깐 화내겠다. 이거 비었잖아 구석이. 아 여기가 비어있는 구석에다가 뭐 연습장을 쓴다고? 야 그거 갖고 싶다. 고급침이네 이 사람. 야 근데 이거 괜찮은 발상이다. 또 다른 발상을 해줄 수 있는 그림. 그림책. 잠깐 눈물 흘려. 내 책이 낙서하다니. 아니 그럼 미안하네. 이 구석에 대한 빈 페이지는 작가는 의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 나중에 창문을 그리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거를 그릴 수도 있잖아. 이 벽에다가. 그건 얼마나 상업적으로 좋겠어. 많이 팔린다는 소리야. 한 사람이 열 권을 살 수도 있어. 임진준이야도 다 안 팔아도 돼. 공작소 책이나 좀 많이 팔아주세요. 그런 게 어디서 좋은 책을 그냥 많이 뭐 사가는 거지. 근데 오늘 선정한 책들은 되게 다 좋은 책들이야. 나는 독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책 팔리지 않나요?
집에 있으니까 책을 저걸로도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 뭐죠? 지원금으로도 아~ 책을 꽤 샀다고들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다. 온라인으로 사면은 그 재난 지원금이 쓸 수 있어? 안 되잖아. 네, 근데 네. 책은 돼. 아~ 와. 문화상품권 뭐 쓰듯이 뭐 이런 난 몰랐네. 대단하다. 그걸로 샀어야 되는데 카드로 저는 했는데 사면은 정부 지원금에서 딱 차감이 돼. 그래서 대단하다. 나 쌀만 쌀 보약해 먹었네. 쌀 사고 보약해 쇠고기 이런 게 제일 많고 책도 꽤 많이 나갔다고. 와 몰랐네. 책은 온라인으로 사도 재난 지원금에서 추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책 좀 많이 사세요. 미리 알려주지. 다 썼네. 아니 근데 요새 되게 책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문학책보다는 좀 학습 위주의 책들이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렇겠다. 세네배 정도 되게 많이 나간다고. 애들이 집에 있잖아. 풀려야지. 근데 이게 재난지원금에 쓴다는 게 거의 학부모들이 애들용으로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거를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못 빌리니까 책을 사야. 저도 사는...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책 볼 일이 많잖아요 일단. 그치, 일 때문에. 근데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아 도서관이 안 열어서. 버는 돈보다 쓴 책 사는 돈이 훨씬 많네 아주. 나는 애초에 별로 도서관 안 갔어가지고. 아, 저분은 원래 그랬고. 아 너. 아니 근데 신간을 바로바로 보기가 도서관이 너무 힘들어. 네 그건 그래요 맞아요. 수서기간도 있고 그거 다 요구한 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보고 반품하는 식으로. 아니 마포중앙도서관에 그... 잡았다. 여기 포도리 그림 띄워줘야 되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아니 비양심적으로 막 산 걸 다 반품하고 그러진 않아. 그치. 샀는데 열 권을 샀는데 뭐 도대체 두 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면은 용서. 아, 반품도 하시는구나. 반품해. 나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기 시작하니까 이거 왜 샀지? 그렇지 그런 적 있는데 반품할 생각은 안 해봤네. 온라인 반품이 돼. 되긴 되는데 해야 할 생각을 못 그 했구나. 생각 자체를 아. 책을 반품해? 막 이런 생각. 아, 맨 처음에는 나도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 책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내 취향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으니까 사놓고 도서관에 기증하는 식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반품할 수 있더라고. 내가 배송비나 일부 부분을 조금 희생을 하면 반품을 할 수 있더라고. 난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내가 내 취향이 아닌데 그걸 왜 가지고 있냐고. 그치? 하기는 책도 사실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이라고. 맞아 맞아. 그 차지하는 공간이 맞아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매번 새 책을 사니까 이제 자꾸 막 떠나보내야 돼. 맞아. 자리를 위해서. 드린 만큼 내놔야 되는데. 맞아. 상반기 어떠셨어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멘붕 상태에 빠져서 시간은 엄청 많은데 다른 짓은 못했어요 사실. 예. 그림 그리지 않았나요? 그림도 정신 차리고 그린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4, 5월쯤부터 정신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그렸고 그래서 책을 많이 못 봐서 그게 조금 도서관도 사실 문을 닫았고 서점도 집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그 서점 조금만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어려워. 예, 그래서 책도 많이 못 보고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상에 대한 상반기를 점검하게. 아, 그러니까 책을 못 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예. 전 이제 작년에 처음 해봤잖아요. 작년 하반기 결산. 그전에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볼 때 느낌하고 회사 나와서 자유롭게 책을 볼 때 느낌하고 되게 다른 느낌이 들고 작년에 이렇게 보면서 회사에 있으면 뭔가 좀 까칠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너무 좋다 이런 건 어쩌다 한번 이런 느낌으로 늘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여유롭게 책을 보기 시작하고 좀 더 이제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들 잘하고 있네. 아이고 소중해라. 작년에 하반기 결산할 때 그런 느낌 받았고 지금도 비슷하게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잘합시다 우리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작곡 반반씩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잘하니까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네. 나만 잘하면 됐어. 선생님
같았어. 나가 좀 좋겠고 막 당부하는 그런 느낌. 오이 프리랜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예. 누구한테 노력하라는 거야? 나만 잘하는데. 독자들한테 노력하세요. 좀 사. 저도 오늘 네 권 다 너무 좋았고요. 원래 다른 라디오 프로 보면 한 명씩 영화를 추천해서 청취자들이 그거를 보고서 추천하죠. 랭킹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오늘 네 권은 다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다 보시고 랭킹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그러게. 네.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난 너랑 건 중구장창에 어필했어. 아, 근데 얘기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1등하면 무슨 보상 있나? 책을 보내드려야 되나? 아니 근데 이 노란공은 너무 얘기해주기엔 여기 재미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까지면은 그래서 노란공은 잡사하긴 했지만 재밌을 것 같아. 응.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안에는 사실 그 그림책 공작소 민창기 소장의 그 약간 숨겨놓은 뭐라 여러 가지 그쵸. 재미 요소들도 막 있어서 한국판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 좀 같이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데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원래 원서에 없는데 뭐 들어가는 아. 그런 것들. 뭐 하여튼 원서에는 없지만 한국형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민 소장은 늘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바꾸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포르투카 출판사하고 다 의논해서 바꾸고 뭐 하여튼 좀 재미있는 거 시도들을 많이 해서 찾아보는 재미들이 있는 민창기 소장이 원래 하고 있는 그 형식이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 좀 그런 즐거움을 느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상박기동아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이 코로나와 함께 뭔가 되게 대혼란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좀 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이걸 예견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유난히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던 상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이 되게 많이 선전하고 있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워지고 있고 더 디테일해지고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들이 더 선별돼서 들어오잖아요. 선별돼서 들어오는 책들을 보면 또 완성도 엄청 높은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작가들도 조금 더 뭔가 독자를 더 배려해주고 그림이나 글이나 이야기들이 더 완성도가 높여질 수 있도록 멈추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록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멈추지 말아주세요. 왜요? 드라마에도 나오는 그림책 작가인데. 아 맞아. 요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그 여주인공이 호러 그림책 작가.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가가 나와서 대박을 맞아. 치는 사회가 된다면 좋겠다. 우리 좋겠다. 그림책 사회가 진짜 다양해지고 더 멋있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선생님과 학생들. 우리 더 멋있는 이야기로 만나보아요. 기대해.